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원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예. 예, 여러분 달려지는 거 많은 것 같은데 강대성은 안 달려져가지고 낯섭니다. 밑에도 없고 밑에 받침대도 없고 거리도 너무 이렇게 멀게 느껴져서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더 멀게 이렇게 느껴져요. 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처음 것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것을 회복하라. 광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 헌당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준비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헌금 얘기도 안 하고 건축 얘기도 안 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번당 헌당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전도 선교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각오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언약 공동체란 말은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야 될 이유는 여기 모인 모든 한국교회 분들 그리고 중직자들 또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불교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닙니다. 천주교를 더 확장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확장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모였고 전도 때문에 모였는데도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온 한국교회가 뭐 다른 종교를 위해서 모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고 복음을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였고 교회 헌신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전부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왜 힘써 지켜야 되냐면 우리의 체질은 이성과 마음의 본질은 타락한 성품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과 그 체질을 가지고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 우리 임직위원장이신 심홍석 장로님 계신데 제 머리 구조로 제 성향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으셔요. 권사만 해도 몇백 명이 되고 장로님만 해도 100명이 넘고 뭐 안수자도 몇백 명이 되는데 이걸 기준에 의해서 맞추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 머리 사고 구조는 그냥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터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원리스가 되도록 힘써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신앙과 상처와 체질과 사단의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오죽해서 우리 주님께서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반석을 흔드는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반석이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과 전도해도 시원치 않은데 교회 부흥해도 시원치 않은데 목회자를 돕고 장로를 돕고 성도를 도와도 시원치 않는데 그 불신앙의 산물에 메어서 24시간 사람의 소리에 파묻혀가지고 처음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수고했어, 인내했어, 참았어. 근데 그것만으로 칭찬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과
사도라 하지 않은 사도라고 거짓 사도들을 배격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거든요. 이번 주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한 소망 의식 속에 보통 신앙인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뭐라고요? 통일이잖아요.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자, 예언 공동체의 한 가지 소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행정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직분이 필요한 거죠. 복음 증거하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고 불신자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모인 것이 한 소망이거든요. 그거 외에 고유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것을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에베소서 나오거든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게 쇠퇴되어져 가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본당 헌당 이후에 국내는 전도, 해외는 선교,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빠삐용 신앙이라 했는데 저는 이게 낯설어 이런 예화를 드린 게요. 예배 빠지지 말고 그리고 삐지지 말고 그리고 뭡니까 한 가지? 용서하고 수용하고 잘 알아들으셨죠? 네, 뭐 10분도 갑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예원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한 3년 목회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밤낮 너희를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때 AD 50년경, 한 52년경에 세우고 그러고 나서 3년 목회하고 이제 에베소교회는 떠났습니다. 떠나고 세월이 어느덧 지나서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쓸 때는 적어도 AD 90년, 92년 그 정도 사도 요한이 바울은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되면 한 바울이 세운 이후야 40년 또 바울이 목회하고 난 40년 후에 이제 에베소교회에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정도로 바울은 캠프를 했고 전도를 했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 그 캠프할 때 그 이제 하곡 지역에 있는데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이 아마 간호사로 있을 때 언니인가 봐요. 언니인데 이제 지역에서 캠프하니까 이제 젊은 집사님이 자기도 뭐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그때 직장 같이 간호사로 있었던 언니가 이제 휴직기 내고 애 결혼해서 애 낳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애 키우는데 이거 전도 문이 됐으면 좋겠다. 남편은 경찰인데 그 가문이 뭐 완전히 불교 집안이고 젊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적을 붙일 정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캠프 날에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그 여자분이 젊은데 복음을 참 잘 받더라고. 양가 가문이 다 불교 골수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자녀가 태아분가 뭐 영아분가 나오고 저희 어른회도 등록해서 나오는데 격주로 나오는데 남편이 경찰인데 남편 몰래 교회 나오니까 격주로 이렇게 이제 교회 나온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캠프가 뭐 열매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 사람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뭐 2000년 전이니까 뭐 여러분 동남아시아 캠프 가보세요.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국내에서 할 일 없는 분들 해외로 가셔서 1년 동안 단기 성교 하세요. 그리고 지구에 세놓고 오시면 됩니다.
유럽은 안 되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한 명씩 되겠죠. 동남아시아 안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가운데 우리는 흉내도 못 내죠.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뭐 마술하는 사람이 돌아오고 책을 다 불사르고 뭐 악기가 쫓 하고 어느 정도냐면은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 가지고 중풍병자 탁 던지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바울에게 있는 바울에다가 수건 탁 던졌다가 그 수건에 딱 바울의 몸에 묻었는데 그 수건 가지고 가면은 악기 들는 사람이 떠나갈 정도로 뭐 바울이 그 당시에 사도행전 19장 20장에 그리스 이름으로 복음 전가할 때 그 흑암과 저주와 재앙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누가 그러더라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다락방 초창기 때 초등학생이 이제 그런 기도를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도 초등학교에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가끔 이제 오후도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그 아이들은 이제 끝나고 학교 가는 집에 가는데 거기서 기도했나 봐요.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교실문을 꽉 열고 빡 뛰쳐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아이 보니까 자기 같은 반 아이인데 이 러닝고 봤자 러닝고 바람에 그냥 찢은 상태에서 막 살려달라고 들어오더라고. 너 왜 그러네 했더니 아빠가 나를 때리려고 그러네.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결성가정 아이인데 아빠가 일용직 근로자인데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애를 패는 거예요. 엄마하고 이혼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 갔던 이후에 아빠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편안하게 이제 뭐 라면을 먹었겠죠. 뭐 돈도 없고 이제 뭐 이렇게 집에 뭐 음식도 많지 않으니까 뭐 일만 해가지고 돈만 벌면 뭐 그러니까. 근데 그날따라 아빠가 저녁에 온 게 아니라 낮에 들어와가지고 또 술 먹고 막 쳐가지고 얘를 막 때리는 거라. 그러니까 얘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소리 나니까 이제 동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아저씨를 딱 잡고 야 빨리 도망가라. 아빠가 내가 잡을 테니까. 얘가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 가까웠겠죠. 학교를 막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마침 초등학생이 몇 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친구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걔가 딱 들어온 거야. 너 잠깐 칠판에다가 창세기 3장 왜 술 중독이고 왜 폭력을 얘가 복음 영접을 한 거야. 이 아이가 너 이거 계속 들려주면 안 되겠니? 들어오라. 그러면 끝나고 얘기하자. 그래서 몇 명이 모인 거예요. 모인 데서 이 초등학교가 초등학생 학생이 칠판에다가 이제 뭐 구원의 길고 뭐 복음을 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쟤네들 모여서 뭐하지? 야 뭐해? 그렇게 하진 않고 뒤에 숨어서 선생님이 오게 본 거야. 뭐하냐?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또 지나가지고 선생님이 걔를 불렀어요. 야 너 뭐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쉽게 얘기하면은 모태신앙에 있는데 지금 모태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선생님이라. 너 그거 얘기한 거 아이들에게 칠판에 쓴 거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줄래? 그랬더니 좀 몰라요 선생님. 너 뭐 예수님 뭐 얘기 막 하던데 절 잘 모르니까 엄마에게 들으세요. 엄마를 소개해 준 거야. 엄마한테서 이제 복음 받고 이 학교에 선생님 문이 열린 거야. 선생님 다락방 열리고 이 아이는 학생 다락방이 문이 열린 거야. 그때는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고 현장이 보여지고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메시지는 엄청 듣는데 현장은 안 가고 전도도 안 하고 여러분 말고요. 세월이 40년이 지나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제가 지금 내 역사상 설교 중에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한 적은 처음이네요. 일대지도 안 들어갔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두 가지 얘기합니다. 책망과 칭찬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칭찬은 뭐냐면 계시록 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것에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들과 3절에도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뭐 인내하고 다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20대 연애할 때는 진짜 뜨거웠어요. 하루도 안 보면 어디 있니? 보고 싶어. 나 생각하니? 30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혼 때 아주 좋죠. 여보 당신 만나길 잘했어. 당신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는 세상이야. 오늘도 당신 때문에 내가 일터에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40대 가가지고 밥 먹고 들어간다. 뭐 알아서 해. 그러다 50대 이제 중반 가면 각방 따로 쓰는 거죠. 60대 가면 이제 너는 너 인생 살고 내가 내 인생 살고. 80대 가면은 70대 80대 가면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젊을 때보다도 더.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 혹시 또 실망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건 극단적인 거고 나이 들어가서 더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먼저 가면 80이 넘은데도 남자분들은 3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저는 버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없어도 되니까가 아니겠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사실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사랑 회복하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직도 이렇게 한 35년 전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그 3.1 클럽이라고 교사들 대상으로 훈련하는 집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김용희 총무님이라고 지금도 유튜브 틀면 엄청 나옵니다. 신학도 제대로 안 했고 대학도 안 나오고 중학교 중퇴인데 저희 이제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영적 스승이거든요. 어린이 전도협회인데도 어린이 대상인데도 이분은 집회를 많이 했으니까 이 그분이 이제 할 때 지금 기억하기는 그게 대학생인지 청년인지 모르겠어요. 한 자매가 참 난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이 힘들 때마다 그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저도 가끔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첫사랑은 만나면 안 돼요. 진짜 그게 처음에 꿈꾸었던 것들이 다 완전히 청년들 말고 청년들은 괜찮은데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첫사랑했던 사람 만나면 실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했던 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찬양이 있어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라는 제목인 찬양이 있는데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에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하여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 가사인데요. 이 자매가 이렇게 자꾸 찬양을 하는데 35년 전인데 눈물 팍 이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만큼은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찬양을 울면서 팍 하는데 35년이 지난데도 지금 저는 새록새록 생각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손과 발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평생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부르는지 모르고 부르는지 몰랐지만 지금도 생각나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십자가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이 찬양이 지금도 새록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인데 신명기 21장 22절에 23절인데요. 22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만일 죽은 자를 죽은 죄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사형이잖아요. 그죠? 사형이에요. 그러면 죽여가지고 나무에 단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처형당한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었잖아요. 전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은 그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구강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무에다도 하루 이상 달아놓지 말아라. 땅에다 두지 말아라. 땅이 더럽힐까 보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업의 땅마저도 여러분 전에 뭐 지나간 일이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묻힌다고 할 때 반대했죠. 그죠? 만약에 광주에다가 묻힌다고 생각해보세요. 땅을 파헤칠걸요. 무덤을. 그 정도 하나님 앞에 사람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 거룩한 땅에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한 사람을 땅에 두지 말고 매달아가지고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삯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주라 그러거든요. 저주. 저주란 말은 너 잘되나 봐. 너 나한테 배반했지? 너 잘되나 봐. 복수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로 저주받아야 되고 사단은 그것을 놀이기감으로 그 저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 12가지 모든 문제로부터 속죄받고 용서받고 대속받는 그 십자가의 은혜 대신 속죄했다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은 지불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그 당시 로마 법정에서도 최고의 사형을 집행할 때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달았다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지금 그런 십자가 안 지어도 돼요. 피가 중요한 거지 십자가 그 당시에는 사형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나음,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속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인생이 행복한 자로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혹시 나 잘못 듣지 않을까? 혹시 내 인생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나 요즘 전도가 안 되는데 나 직장도 못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대속? 여러분 대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대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53,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가서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고 고백하고 울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에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사건 거기서 용서가 나옵니다. 거기서 사죄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치우고 나오는 겁니다. 아무나 아멘 안 하시네. 목사님, 우리는 성사면의 비밀을 누르고 있는데 그 십자가 얘기 자꾸 왜 하세요? 그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3, 9, 3의 아홉 가지 세팅을 누리고 있는데 자꾸 왜 십자가 얘기하냐고. 그거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비밀, 이것을 날마다 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길 원합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전 두 살 때, 네 살 때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저는 부모님이라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사랑? 전에는 뭐 사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랑? 최고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리라. 죄로 인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죄의 형벌로 무서워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과 정신, 마음의 육신에 문제가 와야 되는데 그 문제를 끝냈다는 거니까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회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담당시키셨다는 거라. 담당이라는 말은 대신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달 일을 해가지고 만약에 500만 원 준다. 그럼 대신 나가는 누가 대신 500만 원 받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면 못 나가게 하겠죠. 근데 한 달 일하는데 5만 원 준다. 근데 내가 나간다. 아, 어서 가세요 그러죠. 대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대신해 준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정말 힘든 거에 대해서 대신한다는 말은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음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누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질문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죄 짓고 왔잖아요. 싸우고 왔잖아요. 지금 뭐라고 뒤에서 그러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로마서를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 RTS에서 그 줌으로 해달라고 아홉 강의를 했어요. 아홉 강의 로마서를. 로마서의 핵심 딱 그거보다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다. 의롭게 됐다. 죄가 없다. 죄가 사해졌다. 그럼 여기서 구원파가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지 않는데 우린 죄 짓잖아요. 그래서 죄 없다는 단어는 원죄에 대해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자범죄가 남아있는 거죠. 자범죄. 그래서 여러분 죄 없다 할 때는 하나님 떠난 그 모든 죄로부터는 사함을 받았다. 단 우리의 육체의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남아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범죄는 우리가 질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잖아요. 예수님 발을 씻어주니까 상골 나 발 안 씻어 목욕했는데 때 목욕은 이미 했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발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자백만 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원죄는 끝났고 자범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기만 하면 돼요. 혹 우리가 자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자백만 하면 되는 거라.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고 지옥에 갈 필요도 없고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죠. 한 번 의인이지 한 번 자녀지. 전진거, 전진용, 전예빈 저희 자녀거든요. 놀라셨죠? 전진거, 전예능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전진거, 전예능, 전예승, 전예빈 너 부모 말 안 들으니까 요즘 보니까 직장도 안 다녀. 아빠 용돈만 타가고 있지. 너 내 자녀 아니야? 그럼 화내서 그런 거지 호적 안 팠잖아. 한번
히브리서 9장 11절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완전히 의롭게 했느니라고 했잖아요. 원죄에서는 끝입니다. 자범죄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당당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끔 눈치를 줘서 탈이지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다 온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형벌로부터 사함받은 로마서 8장 14절 17절 다시는 무서워하는 용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자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정죄의식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끝날 때가 다 되는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은 로마서 8장의 것처럼 끊을 수도 없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도 끊을 수 없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처음 행위란 말은 어떤 그 너의 열정, 헌신, 뜨거움 뭐 그것도 되지만 성경학자들은 다른 의미에서 얘기해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0장, 21장 그리고 우리 강단을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그 바울이 50년 AD 50년에 세워서 적어도 한 십몇 년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게 에베소서.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를 이제 편지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사도안이 요한계시록 쓴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십몇 년 지나서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다시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처음 행위를 가지는 의미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컸냐. 너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너희가 지금도 핍박과 환난과 보이지 않는 흑암과 창세기 3장과 우리의 체질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겨우 이겼어요. 겨우. 보세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무슨 인내입니까? 물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냐고. 물론 이것도 되지만 이건 겨우요. 겨우.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넉넉히 이겨야 돼요. 우리 목사님 늘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시죠.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개척자의 정신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열정을 식지 않는다. 그리고 내 얼굴 봐라. 내 몸을 봐라. 내가 목사하면서 병들어 죽을 정도로 목회했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에 앞으로 결단할 거야. 아 설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설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 못하고 전영성 목사님이 좀 버벅거리고 있네.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래서 어떡할 거예요. 쫓아낼 거예요.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은혜. 여러분 내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예요. 너의 과거가 어땠니? 지금 현재는 어떤데?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거니? 현재는 40년 동안 바울 없이
이 복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용납하지 않고요. 견뎠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면 거짓 사도를 내쫓았어요. 겨우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그것도 맞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과거가 어땠냐? 여러분 과거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래서요 예레미야에서는 이걸 표현을 참 잘했더라고요. 예레미야 2장 이전에는 예레미야 2장 이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전에 성경에는 지금은 이렇게 표현 썼는데 청년의 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청년의 때인데 전에 성경에는 내 소년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해 가지고 처음 막막한 아무것도 없는 불무지 황무지에 있는 광야 초기에 있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초조로 불안으로 어떻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결혼의 때 신혼의 때라는 말은 생존하기조차도 힘들었을 광야 생활. 저는 이 주일학교를 렘넌트국이죠. 7년 반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처음 서른둘에 와가지고 2년 동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주일학교 맡은 렘넌트 1국 저 좀 초대해 주세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박대문 목사님 오면서 제가 이제 4, 5강연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오경성 목사 해가지고 제가 이제 떼어주고 해서 제가 5, 6강연 했습니다. 그때 뭐 한 250명, 270명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그때 제 기도 제목은 창피스러운 기도 제목이죠. 교사들에게. 내가 예원교회에서 잘리지 않고 목사 안수받고 떠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때 정말 두렵고 떨렸어요. 여러분은 실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실력이 있죠. 저는 실력 없어가지고요. 지금 고백인데요. 제가 만약에 중고등부 맡았으면 저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렘넌트국 이 주일학교를 하는 바람에 뒤에 숨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안 지켰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그 목사에 가서 사회 볼 때 정말 떨었어요. 어느 정도 떨었냐면 처음 사회 볼 때는요. 방화동 살 때인데 저녁에 토요일 날 이제 준비 처음이니까 저 찬양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3시간씩 준비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는 것 같죠? 그 당시에는 또 지금은 이제 제자님이 불러주는데요. 그 당시 제가 불러야 되거든요. 어이 깜짝이야. 몇 시간씩 연습했어요. 그래가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에 그 방화동 사우나 갔는데요. 때미는 분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아, 정말 행복하다. 난 내일 도설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인데. 와, 정말 행복하다. 그런 세월을 몇 년을 보냈어요. 내 행위를 처음 너, 그러므로 너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년의 때, 소년의 때, 결혼 때 그 막막한 현장 속에서 그리스를 어떻게 붙잡았니?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붙잡았니?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40년이 지난 모습. 여러분 유럽 교회에 루터, 웨슬리가, 무디가 있을 때는 완전히 부흥의 역사를 하는데 지금 유럽 교회는 텅텅 비었잖아요. 한국 교회의 과거의 모습 어떻습니까? 저도 주일학교 생활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맨 소리가 뭘 보시고 타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장했거든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불가능하나 무능하고 가난하고 상처 무기력했던 나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의 축복을 주시고 나싱에서 에브리싱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붙들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속에서 오늘의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과 예체질이 남아있습니다. 예체질, 갈등, 문제, 흑암 체력이 있습니다.
여리고 같은 또 안악산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면 안악산지는 정복이 되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개인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를 통해서 헤븐리 프레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줬거든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내는 전도, 해외는 선교라 했잖아요. 저는 많이 봅니다. 요즘도 보면 어제도 보니까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 창세기 다음에 비참하게 살아가 권사님인데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모습 많이 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함께 지어가는 자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로 기도의 파워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위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적어도 어제도 보니까 지금 주일날 피곤해서 그런지 주일날 일찍 잤더니 월요일날 3시 반에 눈 떴어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30분 묵상하고 얼마나 했던지 그 세팅 중에 그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했던지 그래가지고 뭐 오후에 또 화요일 날 오전에 캠프 있고 오후에는 그 뭐 태국 뭐 임직자 훈련이 있는데 녹화하려고 해서 그걸 준비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한 시간 묵상하고 나서 준비하고 또 남자 모임하고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 이미 끝났지만 아직 존재하고 있는 이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은 조금만 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이네 결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들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금요 철화 때 참 의뢰 받았어요. 야베스는 고통의 자녀, 슬픔의 자녀였잖아요.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그 야베스는 그의 형제, 모든 형제보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야베스는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 서번학교에 이제 폴리갑이라는 속사도가 있어요. 그냥 사도가 지난 이후에 AD 80년에서 160년 그 기간에 그 서번학교의 목회자를 보고 속사도라 그러거든요. 이 폴리갑이 86세에 순교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해라. 제사 지내면 너를 살려주겠다.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배반하고 무릎 꿇고 우상을 섬기겠느냐 나는 순교하겠다 딱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처음과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